대전문화재단이 대전기타페스티벌 심사 부정행위, 부당해고, 인사 논란 등 각종 구설에 올랐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보승 기자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보승 기자. 네, 장보승입니다. 네, 대전문화재단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문화재단의 직원 근무 평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전문화재단이 작년 말에 시행했던 근무 실적 평가에서 대표 이사를 제외한 전 직원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직원들은 내년도 경영 평가 후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의혹이 나오는 것은 이 부당해고로 인해 법정 공방을 벌이거나 행사에 대해 심사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담당자를 비롯한 직원들도 이 마찬가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취재를 해본 결과 근무 실적 평가 비등급을 받은 직원 중 성과 연봉 지급 평가 하위 점수를 받은 몇 명은 이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직원들은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직원들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직원 평가가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또한 능률을 올리기 위한 평가의 목적의식이 불순해지지 않았냐는 주위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보승 기자, 그럼 이와 관련돼 문화재단에 직접 사실을 확인해 보셨지요? 내용 알려주시죠. 네, 우선 문화재단 측의 직원 평가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무 실적 평가는 절대 평가이며 성과 연봉 지급 평가는 상대 평가로 진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취재 결과 지난해까지는 상위 직급의 팀장과 실장, 대표이사 이렇게 평가를 진행한 반면에 올해는 직원들한테 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다른 평가를 도입해 이 어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보완을 해온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내년 시에서 주최하는 경영평가에서는 기간평가를 C등급을 맞을 경우에는 아무리 우수 직원이 높은 등급을 받더라도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외부와 내부의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장보승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보승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